안녕하세요. 한림예고 연예과 12기 이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림예고 연예과 13기 송영섭입니다. 오늘 리액션한 4세대 대표 걸그룹 멤버는 뮤지스 민지, 엘릭스, 서룡, 그리고 베인. 이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연예과라면 같은 반. 같은 반 친구니까 정말 착하고 좋은 아이들이어서 보고받고 싶은 친구들이죠.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 그게 잘 나올지 몰랐는데 찍고 보니까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올렸죠. 그런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바로 앞자리 베이 서른이래. 키키키키키키 배짱 지린다. 뉴진스 민지와 엔믹스 배진서 서른아와 동창인 부러운 남자. 세금 3배 더 내세요? 3배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학교 생활하는 내내 정말 행복했어요. 진짜 실물 훨씬 더 예뻤어요. 인정합니다. 정말 카메라 앞에서보다 더 뒤에서 더 친절하고 아이들에게 더 친하게 지내던 베이가 근데 진짜 진짜 착해요. 제가 진짜 본 사람 중에 진짜 이 아이의 인성을 배우고 싶을 정도로 그냥 보고만 있어도 착한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는 정말 그냥 진짜 그냥 마더 테레사 같아요. 진짜 그냥. 처음에는 제가 학교 입학을 했을 때 정말 단순히 연기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졸업을 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이 항상 열심히 하는 게 안 보이는 학생들한테 너네 민지 선배님처럼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말들 항상 해주십니다. 정말 본받고 싶은 면이 너무나 크고 원동력도 받고 되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저희 반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된 친구 같아요.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을 강타한 청순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약간 찢었어요. 4세대 여신 선배님. 아 근데 진짜 이뻐요. 근데 민지는 민지 진짜 이쁘기 때문에 보자마자 그냥 이랬어요. 그냥 막혔어요. 그냥 와 그냥 진짜 신 같아요. 신 진짜 뉴진스만의 색깔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아이돌 사이에서도 그 나이 때 보이는 순수함이 정말 대단해서 이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퍼포먼스가 와 진짜 꼭 한 몸 같지 않나요? 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유연하게 하죠? 처음인데? 그래서 안무를 따가지고 있었으니까 보리라 같더라고요. 선배님이니까 가능한 춤이에요. 너 잘 추잖아. 아 저 보릴라 할까요? 보여주세요. 아 형이 보여주세요. 제가? 왓차 블라블라블라 왓차 블라블라블라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전 MINJI 건 다 봤어요. MINJI 팬이에요. 학교에서 보는 모습들이랑 너무 다른 모습이니까 학교에서는 되게 교복 입고 앉아만 있으니까 되게 이런 면을 못 봤는데 그게 덕질 포인트 같아요.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베이 선배님만의 매력이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 진짜 처음 봤어요. 계속 영상이 무한 재생되던데? 사슴 같기도 한데 토끼 같기도 하고 돼지 고기 같기도 하고 돼지 고기 같기도 하고 신데렐라 같기도 하고 실물을 봐도 진짜 그냥 보정 실물이 보정한 것 같아요. 실제에서 어플 쓰는 아이인 것 같아요. 진짜 얘는 그냥 미쳤어요. 왜 이렇게 화났어요? 아 그냥 너무 미쳐가지고 진짜 그냥 진짜 화날 정도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와 미쳤다 진짜. 진짜 서른이다 서른. 신께서 실수한 거예요. 신의 불공평이에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아니 저렇게 다 줘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성공하니 서른 진짜 리스펙한다. 여기 또 화났어. 얘들아 대한민국 먹으렴. 파이팅. 선배님들 승승장구하세요. 더 높이 올라가 보여주란 말이야.